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 에레디소입니다. 오늘은 요 지금 보시면 물고지에 놨던 이 몬스테라 알보가 지금 썩었어요. 이렇게 줄기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든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접붙이기 형태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나무에선 이제 접붙이기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몬스테라를 접붙이려는 시도는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접을 붙일 거냐, 여기 보시면 요것도 알보긴 한데 무늬가 거의 날아갔어요. 이제 무지 상태로 잎을 두 개를 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다 바로 접을 붙일 건데, 사실 이제 이 접붙이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의 단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의 단면이 오래 그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접붙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바로 지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잎을 이쪽에 접붙일 건데, 접을 붙이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칼도 필요하고 가위도 필요한 게, 잘라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끼워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이핑으로 이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테이핑해서 접붙인 자리를 좀 이제 보존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죠. 요 무지삽수 나온 거를 요쯤에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알보를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잘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요 사이에 접붙일 건데, 이게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 같아요. 이게 자르면 자르고 나서 바로 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랗게 변해 버리거든요, 저의 단면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이를 잘라내고, 요 사이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붙였고요. 이제 테이핑을 할 건데, 테이프를 좀 갖다 주세요. 나무 젓가락이랑 그 저걸로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깊숙이 접을 붙여야 되나? 이게 보면 지금 접붙인 면적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약간 좀 더 깊숙이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다시 한번 했고요.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이게 무늬가 제일 좋은 잎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요번에 이제 접붙이기를 시도해서 성공을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알보들 같은 경우에 뿌리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으면 요걸로 요렇게만 접붙여가지고 이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붙이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잘 살아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알보들을 더 안정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알보는 며칠 동안 이제 이 상태로 보관을 하면서 접이 잘 붙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레디소입니다. 이제 접목을 한 지가 3일이 지나서 이 접목한 몬스테라 알보의 상태를 한번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식물 상태를. 지난번에 이제 접목해 놓고서 시간이 이제 3일이 흘렀는데 일단 한번 상태를 좀 풀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접목이 제대로 되었으면 요 그 지지대를 풀고 지금 테이프로 고정한 부분을 풀더라도 제대로 이제 서 있을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아. 일단은 철사를 풀었고요. 지지대를 빼고 테이프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절단면이 까맣게 이제 변색된 것들이 보이는데 아마 이게 이제 산소가 닿으면서 제대로 접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접목을 제대로 시키려면 좀 더 이제 절단면을 빠르게 이제 접합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했어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때 나름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한다고 고정을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몬스테라의 어떤 접목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일단은 상태가 썩 좋진 않은데 물꽂이를 해가지고 한번 살리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도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몬스테라 알보 실험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